씁쓸한 마음을 안고 마지막 후보지인 담양을 다시 찾았습니다. 떡갈비의 본고장답게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식당입니다. 식당 입구에 보이는 현수막에는 정육을 분쇄하여 만든 동그란 땡이 아닌 한우 암소갈비와 갈비살로 만든 떡갈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 갈비살 100% 떡갈비를 맛볼 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떡갈비 1인분의 가격은 27,000원. 적지 않은 가격입니다. 메뉴판 옆에 붙어 있는 등급 판정서에서 한우 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우는 암소가 좋은가 봐요. 한우 암소 갈비를 쓰는 거 보니. 예전에 보면은 이 음식을 잘하는 집들은 거의 한우 암소를 하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한 떡갈비가 나왔습니다. 갈비뼈에 얹어 구워낸 떡갈비의 모습이 전통 떡갈비와 흡사합니다. 과연 갈비살이 맞을까? 갈비뼈와 살은 쉽게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뭉쳐있는 고기를 신중하게 살피는 검증단. 이런 것들이 곧 갈비살이에요. 아까 보여줬던 갈비살. 살이 더 많이 있죠, 장갈도. 얘는 생으로도 좀 포장, 굽지 않은 거 포장되나요? 사용된 고기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양해를 구하고 조리 전 상태의 떡갈비를 부탁했습니다. 세심히 고기를 살피고는 식육 전문가. 살코기와 함께 뭉쳐져 있는 갈비뼈에는 갈비살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고기 단면을 보면 이런 거는 이제 갈비살이죠. 맞아요. 이런 건 갈비살. 뭉쳐져 있는 고기 사이사이에 눈에 띄는 갈비살. 기대감이 한층 더해집니다. 과연 떡갈비의 맛은 어떨까? 조금 스피니다. 아, 그래요? 일단 촉촉해요. 아, 촉촉해요? 이쪽이 나오고, 그 갈비? 고기에 그 맛있는 기름맛이 좀 섞여 있는 듯해요. 제 생각에는 갈비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맛이 느껴져요. 씹히는 텍스처라 씹혀지는 그 맛이 좋은 게 갈비거든요. 네. 구울 때 그 기름이 살짝 녹아서 세포사에 이렇게 있다가 입에 씹을 때 그게 싹싹 육즙이 빠져나. 그래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갈비예요? 예, 그러면 아까 혹시나 뭐 섞은 다른 분이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검증을 마친 전문가들 이 식당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아, 이게 떡갈비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을 정도로 뭐라 그럴까 그 칼로 다진 맛. 근데 그 맛은 이 식당에서는 갈비 다진 맛은 정말 정말 둘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갈비 특유의 고기가 씹혔을 때 그 육즙, 지방질과 육즙이 딱 녹아 나오는 그 맛이 참 적당했어요. 100% 갈비라고 해도 저는 믿어져요. 전문가들의 평가대로 과연 갈비살만을 사용하는 곳이 맞을까? 우리는 공개 검증을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먹거리 X파일이고요. 예. 다른 살은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대로 갈비 그냥 통째로 사용하면 돼요. 다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 자신 있어요? 예.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주인 박규환 씨는 흔쾌히 요청을 받아주셨습니다. 선비의 고든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곳, 대나무의 고장, 담양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식당 인근에 위치한 작업장은 신선한 갈비를 제공하기 위해 따로 마련한 곳입니다. 갈비 손질만을 하는 이곳에 매일 아침 들어오는 차량 한 대. 오늘도 어김없이 갈비가 배달됐습니다. 고기가 암세지 암소가 참 고소하고 또 부드럽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고집을 하는 거죠. 50년 동안 한우 암소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오로지 떡갈비의 맛을 위해서입니다.
하루의 일과는 갈비를 손질하는 일로 시작됩니다. 매일같이 손질해야 하는 갈비의 양만도 6짝에서 10짝. 힘들지만 거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온 갈비살들은 떡갈비의 주재료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이 마을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업소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인 거죠. 살을 제외한 부분은 추어탕의 육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갈비떼는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합니다. 이때 뼈에 붙어있는 살은 따로 발라내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갈비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하는 작업이에요? 예, 지금은 이제 칼집 내는 작업입니다. 드시기 편하게 그럼 칼집을 내는 거죠, 지금. 그래야만 이렇게 통째로 좀 드시기 힘들잖아요. 뼈에 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 살은 쉽게 뜯어먹을 수 있도록 수십 번의 칼질로 고기 입자를 다져줍니다. 손님을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과정입니다. 다른 작업대 한켠에서도 고기 손질이 한창입니다. 살포기에 붙어있는 지방은 제거해줍니다. 이곳에서 지방은 쓸모없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을 제거한 살코기만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즘 뭐 기름, 지방 때문에 많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저희는 최대로 아무튼 손님 상에 올라갔을 때 먹기 좋고 식감이 맛있어야 돼요. 건강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